아, 오늘은 월요일이고요. 아, 날마다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, 오늘 또 날씨도 좋고, 내금을 하다 보니까,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또 찍어봅니다. 어제 이렇게 한 주먹씩 화분떡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만큼 남고 해서 두 개 방금 넣어줬어요. 저는 될 의미가 없어서 예비장도 다 터져버렸어요. 일곱 장이죠. 숯벌지까지 해서 일곱 장인데 여섯 장까지 이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네요. 그래서 이제 뭐 별 의미도 없이 다 터져 버렸습니다. 아주 그냥 개운하게 터져 가지고 그냥 계상 올리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고 그러니까 두 장 일갈이로 해서 이제 산란 하나 그다음 먹이장에 붙어 있는 놈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장 일갈이로 해서 뒤에 보이는 그 요항 신앙도 나오니까 여기도요 어제 한 주먹 남았던데 이렇습니다. 여기도 숯벌지 하나 포함해서 일곱 장인데 여섯 장까지 산란 다 들어가 버렸어요.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 터버렸습니다. 그 먹이장 가리 저 예비장 필요 없이 다 터버렸어요. 다 터버리니까 이렇습니다. 다른 통도 다 그래요. 옆에도 봐볼까요? 옆에도 어제 한 주먹 남아있던 게 없고 뭐 옆에까지 넘어가 있네요. 옆에까지 넘어가 있죠. 벌 한 주먹 남아있길래 오늘 화분떡 주려고 어제 주려고 열어봤더니 여기까지 산란이 들어가 있어요. 이제 여기는 이제 세 번째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예, 곧 터져 나오죠. 첫 번째고 그렇습니다. 숯벌집도 여왕 태어나는 날짜하고 같이, 날짜를 같이 맞춰서 했거든요. 그래서, 3월 11일, 다음 주 월요일 날, 인가요? 다음 주 월요일 날, 여왕도 나오고 숯벌도 나옵니다. 보니까 숯벌집 제대로 잘 지어져 있어요. 잘 젖어 있고, 벌통마다 다 그래요. 제일 안 좋은 게, 아까 저쪽에 같이로, 네 장, 두 번째 장 같이로, 3회 일갈이 12통에서요. 제일 안 좋은 게. 3회 일갈이가 제일 안 좋고, 거기는 이제 일갈 해놨어요. 일갈 해놓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 터버렸어요. 해주고 앞전 화분떡 줄 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고 예비장 두 장 넣어놓은 거 다 터져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여기까지 여섯 장 여기까지 다 산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여기도 산란 해놨는데 세 번째 산란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상태입니다. 그렇게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좀 서둘러서 여왕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두 개 다 쉬어보니까 약 로얄 젤리를
거의 만당 채우고 밀봉한 것도 있고, 절반 이상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, 세어보니까, 약 65개 이상인 것 같습니다. 덜 찬 것은 좀 빼고요. 누알제리가 절반도 안 채워주고 벌도 좀 적게 붙어 있는 거 빼고, 벌이 좀 그래도 한 조목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것, 하니까, 65개인 것 같아요. 65개인데, 뭐 50개만 이왕 태워놔도 될 것 같습니다.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요, 모레는 요, 기존에, 여기도 한번 들어오죠? 기존에 제 벌통인데, 요, 여왕이 오동통하게 이렇게 토실토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 기존에 있는 벌통 요놈으로, 요거 세 장 일갈입니다. 세 장 일갈인데, 요것으로 여왕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물도 어제 물 다 줬는데 물도 다 먹어본 통도 있고, 전반적으로 그렇네요. 전반적으로 조금 물을 주는 속도가 느린 벌통들은 한두 개, 서너 개 정도 조금 느리고, 나머지는 3분의 2 채워주면 그 다음날 이렇게 오면은 다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. 화분덕도 물 먹는 거 비례해서 어저께 하도 물을 잘 먹어서 열어봤더니 한 주먹씩 남고, 어떤 놈은 뭐 반 주먹 남고 그랬더라고요. 그래서 비가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어제 화분덕을 보충을 못 해주고, 앞전에 그 제가 비 오는 날 뭐 점검한다고 그 벌 많이 막 몇 주먹 이렇게 죽어본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,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화분떡을 주자 그러고 오늘 지금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고, 뭐 조금 뭐 손톱만한 조금 이렇게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어제 이제 그 노지 사양을 조금 해줬었는데, 비가 와서, 했는데, 좀, 낙봉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비 맞아가지고. 죽은 것도 있고, 지금 살아서 지금 뭐한 것도 있긴 한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저는, 일주일 후죠. 일주일 후에, 65마리가 나오면은, 최대한 어제 뭐 벌통 소독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라이프 자켓 소독해서 준비해놨다가 분봉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2층 개성 원래도 될 것 같아요. 6장까지 이 봉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원래도 될 것 같은데, 그냥 계산 안 올리고 분봉을 해주겠습니다. 분봉을 해주고 그리고 저 전화나 댓글로 유한락스가 소독해 주는데 위험하지 않느냐, 너무 독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. 어제 소독해 주고 몇 시간 말렸었습니까? 햇빛에 그 당시에는 햇빛 났어요. 몇 시간 말리고 이제 이렇게 비가 와서 이제 이렇게 다 이에 닫아줬는데, 뭐 소금으로 소독도 120도로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했는데,
제일 그래도 효과가 좋은 게 유한 약수고, 그분들 경험으로 봐서는 일주일 이전만, 보통 사용하기 전 일주일 이전만 이렇게 약 사용하고, 뭐 5일 이전까지도 상관없대요. 소독하고 쓰니까 뭐 볼 주고 나온 볼도 없고, 하더라. 햇빛 날 때 다시 또 2차, 햇빛 소독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. 그러니까, 그 위험하게 생각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, 그러고, 저는 반드시 그 보통 소독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, 뭐 따라 하셔도 되는데, 검증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.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우려해주고 염려해주시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, 그래도 보통 소독은 낙수로, 유한 낙수로 소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. 그래서 저도 오래 따라서 한 겁니다. 그 점 말씀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하여튼 행복한 일주일 월요일입니다. 시작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